kiss for you. 근데 힘의 파편이 대충 한 65만 원 정도 치면 65 곱하기 181개는 1억 1765만. 태왕 장갑은 어차피 싸버리니까 저는 남아도는 게 장갑밖에 없어요. 맨날 까면 장갑만 나와서. 제조서가 아까 1억이었죠? 제조서 1억에 인도 우호도 만점. 이것도 따져봐야 돼. 30개만 있으면 되니까는 한 270만 치면 되겠다. 275 계산해볼까요? 275만 곱하기 30은 8250만. 이것만 해도 5개니까 한 1500만. 이거 만점이 있어야 돼. 목걸이랑 깃발 이런 거 사야 돼. 일사천리 먹고요. 이걸 먹어야 우호도 변환할 때 50%를 더 먹으니까. 물품 판매. 검투사의 목걸이 먼저. 우호도 24. 검투사의 깃발 76. 3배. 은화가 48. 그러니까 목걸이, 은화, 깃발 순이야. 그러면 그냥 목걸이만 디립다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하나에 25로 계산하면 100개면 2500이잖아. 그럼 400개 먹으면 되겠네. 한 25만 정도 곱하기 400 하면 딱 1억인가? 어, 딱 1억이네. 어, 하사나. 목걸이 20에 234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깃발 60만에 70개 가져가자. 그치? 생유. 이제 겁나게 누르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달밭. 달밭 맛있겠다, 이거. 무게 1짜리. 벽돌. 인도 우호도가 그래서 아우, 12,000점까지 올렸네요. 생각보다 많이 올렸어요. 만점만 필요했는데. 자, 치우천항수 제조서. 대만에서는 이거 살 수 있고요.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국가 기여도와 1억량이 차감됩니다. 구매하시겠습니까? 아, 여기에서 국가 기여도가 들어가는구나. 인도 우호도가 아니고. 인도 우호도는 직접 자이프루 가가지고 치우천항수 걸 때 필요한 건가 봐. 사겠습니다. 짜잔! 개당 50에 92개? 핫사나, 바로 사자. 유명계석 두 개는 서비스야? 야, 이게 나 줘도 못 팔아. 아, 오늘 시청자분 드릴게요, 이거 유명계석은. 아, 그래서 50만원 걸어. 하, 녀석. 공인의 힘의 조각도 있으신 분들 저한테 주세요.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치우천왕 세트 중에 첫 번째 부위인 장갑.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3일 뒤에 나오겠죠? 여기서 지름길 특수지역 대바의 사원으로 가서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대바의 사원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유행어 아닙니다. 먼저 말해. 그런 거 빨리빨리 알아듣게. 제조서 정보. 여기서 파멸자의 장갑 말고요. 아, 여기 뭐 각가지 많네요. 치우천왕 수 여기 있죠. 2억량 들어가고 인도 우호도 만점. 아까 제가 목걸이랑 깃발 바꿔서 올려놨던 거하고 3일이 들어간답니다. 지금 3월 1일이니까 그럼 언제 찾으러 가면 돼? 3월 5일 0시에 찾아야 돼? 5일? 그러니까 원래 그것도 그렇잖아. 그 캐시 아이템들도 1일짜리인데 이틀 사용 가능하자.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 제조 의뢰. 여기다가 치우천왕 수 갖다 꽂고요. 이렇게 해당이 되면 본 캐릭이 다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당이 안 되게끔 하나를 빼볼까요? 본 캐릭이 안 갖고 있어도 이게 제작이 되나?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조 의뢰. 본 캐릭터 짠. 그렇지! 본 캐릭이 갖고 있어야 돼. 이게 태양의 장갑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치우천왕 수 제조 시작. 치우천왕 수 제조 기간은 3일이 소요가 됩니다. 물건 제조를 의뢰하시겠습니까? 예. 뿌듯하구만. 독각.